반갑습니다. 도라이바 TV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성 노트북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장도 아주 자세히 적어주셨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노트북 화면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함. 5분 정도 기다리면 다시 켜질 때도 있음. 여러 번 재부팅 시 켜짐. 확장용 램 슬롯에 같은 회사 같은 클럭 추가했었는데 가끔 인식이 안 됨. 기존 램도 옮겨서 꽂으면 인식 안 되기도 함. 요청 사항. 메인보드 불량 체크, 확장용 램 슬롯 불량 체크.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일단 뭐 고장 조사는 여기 적어 주신 그대로입니다. 노트북 화면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금방 택배를 받고 박스를 깠는데, 전원을 인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파워 서플라이 상에 지금 보시면 0.1에서 0.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ON을 해볼게요. 라이트 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점대에서 한 0.8에서 0.9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상 같으면 저 수치에서 뭐한 1.1에서 한2 정도 사이에서 부팅이 되고 뭐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저 암페어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램프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또 부팅이 되네요. 5분 정도 기다리면 켜질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증상이 약간 난해하긴 하네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번에는 아까하고는 조금 또 틀리네요. 한 1.3까지도 올라가네요. 계속 저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계속 머물고 있다가 아까는 화면이 떴는데 지금은 암페어 변화값만 계속 생기면서 화면을 안 뜨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 같네요. 금방은 켜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예 또안 켜집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나왔었었는데 아까 처음 화면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지금은 또안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또 0.7 암페어 정도에서 또 멈춰 버리네요. 계속 변동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한번 꺼볼게요. 다시 ON을 했습니다. 이제 또 올라가네요. 암페어 변동 값은 어느 정도 조금 커지고 있긴 한데 저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 1점대에서 0.8에서 9 정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정도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비슷한 값에서 머물든지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계속 한 1점 많으면 한 1.3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까 그 정상 부팅 됐을 때는 한 1.6 암페어 정도까지가 지금 아까 올라가셨었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어떤 어이 파워 서플라이로 유축을 해봤을 때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계속 하는데 그 단계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속 헤매고 있죠. 네, 더 이상은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팬도 지금 열심히 돌고 있는 상태고요. 예, 돌았다가 말았다, 돌았다가 말았다, 이제 그런 식이네요. 전압 부분도 한번 재볼까요? 1.1, 1.5, 1.5, 다음에 0.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전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1.5A 넘어갔으니까 들어왔네요. 저상 부팅되는 암페어가 한 1.5에서 6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이인 것 같고, 일단 잘안 켜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램을 제가 확인한다니까 깜빡했네요. 그리고 열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켜고 나서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드도 제가 이미 지금 그 보내주신 하드를 빼버린 상태라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역시 화면은 아직까지 안 켜져 있고요. 계속 지금 저 상태대로 계속 루프로 돌고 있네요. 이러다가 운이 좋으면 켜지는 거고요. 어쨌든 한번 뜯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를 다 했습니다. 했고 뭐 부팅이 가늘 쪽으로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전원 파트들은 불량일 가능성이 사실 잘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원을 넣었고요. 암페어가 지금 아까처럼 뭐 1에서 한 0.8대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4V, 1.8V, 1.8V, 3V, 5V 그대로 다 나와지고요. 메모리 쪽에도 1.1V, 그리고 롬 쪽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도 3.3V 나오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서플라이는 계속 저런 식으로 1에서 한 0.8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 0.02A가 됐고요. 예, 전원 버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지금 찍고 있는 것은 롬의 데이터 아웃파형인데, 지금 보시면 1.1대에서
방이 바뀌었다가 들어왔다 바뀌었다 들어왔다 하죠. 메인보드에서 흔히 말하는 그 포스팅 과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롬에 있는 데이터와 하드웨어들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인데,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포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하나 지금 걸린 상태라서 그 포스팅 과정을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파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리고 이 암페어와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0점대에서는 위로 올라갔다가 1점대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계속 아까처럼 한 1.6A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적어주신 걸 보면, 램도 하나가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램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메모리 슬롯 GPU입니다. 자, 꼽아보면, 이런 식으로 불이 다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2번 슬롯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슬롯 불량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슬롯이 이상이 있거나 단선이 된 상태 같으면 이 그 메모리 슬롯에 있는 이런 그 체크하는 램프들이 이런 이제 관리해주는 컨트롤 치까지 못 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가 슬롯도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불이 지금 다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슬롯 불량은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원인 때문에 아까 그 롬의 파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슬롯에 있는 램의 인식도 그렇고, 특정 파트가 지금 포스팅 과정에서 계속 걸리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금 파악을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뭐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정상 파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1.18 정도가 지금 되면서 파형이 스톱이 됐습니다. 1.25A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포스팅 과정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아까는 한 4-5A까지도 계속 그 전압이 치솟는 증상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1.3, 1.1, 그리고 약간 유지가 되다 1.2A 정도에서부터는 지금 파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팅 과정이 끝나고 지금 부팅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화면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뭐 화면이 뜨는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전원을 붙이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팅. 자, 바로 뜨죠. 자, 끄고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암페어 변화 값을 한번 보세요. 스타트 1.2A 바로 들어오죠. 아까와는 완전히 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립을 하고 끝낼 건데,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답까지 다 가르쳐 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남겨드리는 이유는 그 포스팅 과정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 그런 그 롬에서 포스팅에 걸렸을 때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그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POST라고 하는 포스트라는 과정이 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칩들과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장치가 정상이라는 것을 인식이 됐을 때만 부팅이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 과정이 포스팅 과정이 됐다가 다시 또 됐다가 다시 또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건 그런 이제 데이터적인 어떤 그 포스팅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자, 오늘은 한성 노트북인데, 예, 그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증상이 조금 다른 모델들보다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라이바TV였습니다.